안녕하세요. 은하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 보로니아 피나타, 보로니아 피나타라는 꽃을 별 모양의 핑크 꽃이 주렁주렁 피는 아이인데요. 이게 뿌리가 오랫동안 볼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. 이 아이가 친구가 이것도 사다가 선물을 주고 갔네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오늘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. 옆에를 좀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. 잔뿌리가 굉장히 많죠? 잔뿌리가 너무 많아요. 뿌리를 좀 많이 걷어놔야 될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보로니아 피나타라고 하는 아이입니다. 별 모양의 핑크 꽃이 주렁주렁 피는 아이고요. 피고지고를 반복해서 오랫동안 볼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.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. 햇볕하고 통풍이 필요로 하는 아이고요. 직사광선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온도는 10도에서 30도가 적당하고요. 개화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한참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볼수 있는 아이라
우리는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아이들을 더 원하죠. 금방 피고 없어지는 아이보다는 가성비가 갑인 아이 같습니다. 그리고 물은 겉뜨기 마르면 흠뻑 주는 게 좋고요. 이 아이가 여기 온통 그 꽃몽울이에요. 보시겠지만 보이시죠? 이런 거 좀 잘라줘야 할 것 같네요. 오랫동안 피어서 우리 눈을 한참 동안 즐겁게 해줄 것 같습니다. 보로니아 피나타 별 모양의 핑크꽃이 주렁주렁 피고지고를 반복하는 그런 아이입니다. 그리고 잎에서는 솔향이 나요. 은은한 솔향. 어때요? 이쁘죠? 오늘은 보로니아 피나타를 분갈이 해봤습니다. 은하의 정원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